네, 안녕하십니까. 지그미트 타그미트 호요레 지그미트 타그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포도블라이프 유튜브 지금 구독자 수가 거의 이제 1000명에 다다르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1000명 참 힘들게 지금 찍은 것 같은데 정말 힘들었다. 정말 오래 걸렸고 하루에 한 명씩 수준이 모아가지고 지금 1000명 부지를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작은 이벤트를 네. 준비했습니다. 저희 뽑기통 보이시죠? 저희 방송 오래전부터 봐주시고 사랑해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고 이런 분들 뽑아보니까 한 60명 정도? 이게 적어 보이더라. 총 60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제비 뽑기를 해서 딱 팬분 딱 한 분만 네. 예, 뽑아내서 그분을 직접 찾아가서 뭐 감사한 마음에 예, 식사라도 좀 전해드리고자 해서 이런 이벤트를 준비를 지금 했습니다. 뭐 서울이 됐든 뭐 강원도가 됐든 뭐 어디든 저 제주도가 됐든 뭐 갈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보시는 행님 누나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그럼 내가 한번 뽑아볼까? 바로 뽑을까? 어, 바로 뽑아. 왜 이렇게 그냥. 덤덤하냐? 어? 너 긴장을 하고 있다. 강원도가 나올 수도 있다. 각오하고 있다. 그냥 하나 뽑는다. 자자자자. 오, 잘하고. 자, 들고 있어. 기운 좀 받아보자. 어디 기운인데? 어디 기운만 하는데? 미씨 여기 갔다고. 알았죠. 아, 됐다. 지그미트 타그미트 호이 이요를 접어서 그냥 바로 그냥 공개해보라. 안 보고 우리? 어, 우리 안 보고. 자, 누굽니까? 남수야! 부산 살잖아! 어, 여자다. 그것도 와, 그것도 저희... 대박이다. 와, 남자가 90%를 차지하고 있는 98%인데 재미뽑기에서 남수현씨가 걸렸습니다. 대박이다. 축하드려라. 남수현씨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어, 축하드리고 연락한 방법은 있지. 연락을 해서 잘 걸렸다. 잘 걸렸어. 연락을 해서 빨리 컨택을 해서 내가 뽑았다. 잘했다. 진짜 잘했다. 진짜 괜찮았다. 수현씨 만나러 갑니다. 남수현씨 정말 오래전부터 저희 영상을 사랑해주셨던 분이죠. 진짜 뽑혀야 될 분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드디어 저희 채널이 구독자 1000명을 찍게 되었고 저는 곧바로 남수현씨에게 인스타로 DM을 날렸습니다. 며칠 뒤 기대인 날입니다. 수현씨가 사는 곳은 부산대 근처. 같은 부산 사람이니까 찾아가기 정말 쉽죠? 아, 예예, 남수현씨. 예예, 이벤트 당첨 축하드리고 3번 출구에 있어요? 아, 맞아요. 아, 지금 바로 글로 갈게요. 그 바로 옆에 그 똥 그 굴다리에서요. 예, 예. 다 왔나? 어, 앞이 난다. 가자, 가자. 와 있단 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저 검은색. 입구에 검은색. 저 사람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맞다, 맞다. 야, 사람 많아서 카메라를. 오래 기다렸어요? 네? 오래 기다렸어? 네. 아, 미안해. 응답, 응답이에요, 응답. 아유, 춥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와, 근데 진짜 실존 인물인 줄 몰랐어요, 진짜. 실존 인물. 실존 인물. 아유, 수현 씨. 네? 니니시네? 아니요, 아니요. 와, 진짜. 오, 대박. 우리가 아, 네네 안 먹었죠. 공복으로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는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고. 네네. 아 내가 찾아봐야 된다. 어? 찾아봐야 돼. 어 길을. 그래. 사진보다 실물이 더 미인이네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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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 길 좀 알아요 부산대 제가. 어 알긴 안돼. 근데 제가 뭐 맛있는 게 어디고 이런 건 잘 몰라가지고. 잡아놨어요. 우리가 찾아왔는데. 우리가 약에 놨지. 장사 안 하니? 알겠다. 갑시다. 야, 부산대 목요 아이가? 아, 맞다.
아, 잊고 있었다. 어, 잊고 있었다. 맨날 요 밑에서 임마. 네. 그거. 이게 아까부터 네. 그래서 여기 난 있다고 막 이래. 오랜만에 냈네. 어어. 아, 나 무슨 네, 얘기인가? 조선, 뭐 조선해양공학과. 어, 와. 상태 뭐 그런 상태 네이버 프로필에. 오. 일단은 다 가봅시다. 메이커 챔프도 보고. 어디로 가야 되노? 그냥 믿고 갈. 아, 네, 나 기, 알겠다. 이렇게 내가 엄마가. 사장님, 네. 이 세트 하나 주십시오. 이 세트요? 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부인 어때요? 아, 아까 제가 말했는데 진짜 실존 인물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아직 약간 지금 얼떨떨하거든요. 지금 아직 약간 실감이 안 나거든요. 지금. 네네. 60명 중에 제비뽑기에서 수현 씨 이름 뽑힌 거예요. 아, 제비뽑기 한 거예요? 아, 이렇게 뽑아서 뽑았는데 남수현 씨가 걸린 거라. 와, 운이 진짜 좋았네요. 우리는 경기도든 서울이든 가려고 했어요. 아, 때문에. 진짜요? 그래서 구독자 1000 되기 전에 만나고 제비뽑기 했는데 좋네요. 교통비 절감하고. 완전 대박. 그러니까 와, 부산 사람 나오면 좋겠다 했는데 된 거예요, 진짜로. 아, 또 여성이 걸려가지고. 아. 거의 90%가 남자. 아, 진짜요? 네, 느낌이 닉네임만 봐서 정확하게는 아,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연령대랑 뭐 성별을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남자가 더 많아요? 95%가 남자. 와, 진짜요? 왜지? 95%. 재밌는데? 그래서 또 맞죠. 지지가 머시마생 해서 또 그건 아니잖아. 사실은. 우리를 언제 알았어요, 그러면? 저... 알았어요, 제가. 맨 처음 알았어요. 인터뷰 저는 2016년에 네. 그 제가 한 번씩 약간 동남아 뽕을 맞아가지고 아. 유튜브에 찾아보거든요. 아. 그 여행기를 아. 태국 여행기 찾다가 아, 그 태국 네네. 때부터 이제 네네 안 거 계속 그렇지 시리즈 어. 뒤에 다 봤죠. 다 아, 보고 아니 옥수 오래됐다. 네 시리즈 다 봤어요. 다 보고 네. 아니 지금 몇 살이죠? 지금 22살이요 우와 지금 시험 공부 때문에 바쁘단다. 근데 오늘 네네 언제 시험인데요? 시험 다음 주 월요일 이틀 후 3일 진짜요? 네 하지만 여기 안 올 수가 없죠. 아, 여기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오래 못 잡아두고 이제 빨리 그냥 먹고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시험 못 쳐도 사실은 우리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게 뭐 용서가 되나? 에이플 받았는 것보다 뭐 더 좋은 학교는 어딘지 물어봐도 돼요? 네네 물어봐도 돼요. 저 저기 부산 외국어 대학교에서 아. 공부하고 있는데 정확히 진짜 여쭤보는 거 아니야? 거의 뭐지? 그 약간 좀 복잡한데 언어 처리라고 해서 그 컴퓨터랑 언어랑 시연어 네 오 아, 아세요? 코딩도 해요. 코딩 했었는데 저는 아. 좀 별로 안 맞아서 저랑. 아, 그럼 비주얼 베이직 박상기 선생님한테 가야지. 비주얼 베이직 우리 고3 때. 아 했었어요? C++ 그거 맞지? 와 근데 언어 처리 딱 이 말했을 때 바로 아는 사람 잘 없는데. 왜요? 언어 처리하면 그냥 뭐. 네, 그 언어랑 컴퓨터랑 그냥 같이 배우는 건데. 고객님이 외국어대 이상 컴퓨터 공학과 갔다가. 군대 전역하고 왔는데 과 없어지대요. 아 유학 간다던데? 네네네 저 이제 다음 주에 미얀마로 어? 1년 아, 진짜요? 네네네. 어 미얀마 진짜 좋다던데. 오시면은 가보고 같이, 싶다 미얀마. 네 안내 미얀마 진짜 좋다던데. 네, 안내 해드릴게요. 오시면은 또 방송 한번 해주세요. 아~ 재밌겠다 미얀마 진짜. 다음 주에 가요 그러면? 네 다음 주에 다음 주? 야 진짜 우리 이거 빨리 다행이다. 아 진짜 그래서 제가 더 기뻤어요 진짜로. 이제 가기 전에 아, 한 진짜 번 다행이다. 처음 아니 처음에 내가 그 DM으로 당첨됐다 했을 때 기분 기분이요? 약간 살짝 사기꾼 새끼 아니야? 아니 처음에는 아니 당연히 아는데 아, 약간 떨 처음에 또 약간 떨어가더라고. 네네네 왜냐면은 크게 좋아하는 새끼 아 맞나? 아 왜냐면은 너무 뜬금없어가지고 이런 걸 하는 걸 모르니까 이게 뭐지 이러는. 근데 하지만 이제 갈수록 좋았죠. 오늘 약간 설렜어요 아침에. 아 맞아요. 저희도 나름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 만약에 진짜 승현 씨 뽑혔는데 미엄마 가 있으면 또 못 만났을 거 아니야. 그렇지. 고기 어디 놔드릴까요? 예, 이리로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보세요. 이런 거 이제 장난인 건 대충 알 것 같은데. 네네네. 당연하지. 근데 아직 긴장해가지고. 어, 방금 약간 당황했다. 저 아까 말했잖아요. 계속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그. 아 진짜 이런 게 처음이거든요. 저는 약간 제가 뭐 아이돌 좋아하거나 이래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뭐 애들 근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 네, 애들 뭐 콘서트 쫓아다니고 이럴 때 저는 그냥 뭐 아 저 왜 쫓아다니노 이랬는데. 아 그래서 뭔가 영상에서 계속 보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소시 소고기.
네. 눈꽃살. 아, 하나 뭐 사진 찍어 드릴까요? 아니, 아니. 특별히 아니, 특별히 수현 씨를 위해서. 아, 네, 네, 네. 그 한 번 더 해 주시면 안 돼요? 예, 수현 씨. 와. 뭐 어디 살이라고요? 눈꽃살. 아, 네. 아, 동영상이구나. 네, 동영상. 저도 동영상 찍는 거 좋아해 가지고. 네. 자, 수현 씨. 네. 갑니다. 네. 가느라고. 뭔 사지? 미국산이라는데. 괜찮아요. 프리미엄급이래요. 미국산 프리미엄급. 우리가 사실은 부족해서. 네? 뭐가 부족해? 아니 이 너무 비싼 건 못 사주고. 아니 이게 충분해요 진짜로. 시간을 내주셨는데 진짜. 이 맛있겠다. 이건 나. 원래 뭐 사실 이 정도면 소고기니까. 아, 감사합니다. 먼저 드세요 먼저. 어른이 먼저 드셔야 어른 아니요. 한 잡사 먹었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고자 먹어서 한번 뭐 되나? 팍팍 찍어 잡수소. 그냥 한우라고 해도 믿을 것 같다. 네, 맛있 거예요. 요리해. 아,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젓가락질 못 해가지고. 돈 많다. 알았어요. 어디 가게 식당 초이스 괜찮았어요? 네, 너무 좋아요. 그러면 우리를 처음 알게 된 게 미성년자 때네. 네네. 아니요. 스무 살 때. 네. 그래서 좀 신기해요. 그때 더 어리셨는데 영상에서. 근데 지금도 동안이에요 진짜로. 진짜로 이거 약간 아부가 아니고 진짜로. 진짜요? 네 진짜요. 아 수현 씨가 한 살만 더 어리면은 아 띠동갑이라고. 보자 보시. 이거 너무 먹지만 말고. 고기가 타면 좀 뒤집고 그래. 숟가락 고기 지금 젓가락 갖고 지금 양쪽 손다. 실증이 없다. 아무리 이벤트 당첨이지만. 뭐하네. 수현 씨. 네? 농담인가 알죠? 아 아는데 저 약간 걱정되는 게 진짜 너무 노잼이라서 괜히 내가 뽑혔다고 생각하실까 봐. 진짜요? 진짜로? 근데 생매 기계 짜다가 기계 조금 문제가지고 생맥이 지금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병으로 주시래요? 네, 병으로 주실래요? 예. 두 병 주실래요? 야, 미인씨. 내 너무 이런 거 보면 좀 어때요? 좀 지저분한가? 아니요. 뭐 그럴 수 있죠. 나는 솔직히 말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 뭐가요? 이성을 봤을 때. 아. 근데 이제 그걸 굳이 말한다는 거지. 눈치였지. 당첨자 모셔놓고. 아 근데 사실 저는 진짜 별 생각이 없는데 괜찮은데 약간 다음에 구독자 더 많아지고 이러면은 약간 불편한 네, 사람들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가끔씩 약간 걱정되더라고요. 아 맞나? 네네. 얼른 먹어.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을 조금 편하게 해도 되나? 네네 괜찮아요. 당연히 괜찮죠. 그러면 우리 수현이랑 같이 한잔 해볼까? 네. 아 아니다. 이래도 순서가 있거든. 아 일단 지금 뭐 맥주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아. 뭐요?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가 몇 가지 뭐 인터뷰? 네? 인터뷰? 네? 뭐 몇 가지 설문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 아. 아니 이거 뭐 괜찮아? 네네 괜찮아. 이벤트 당첨자. 야 생일 가리나 생일 해피벌스 내가 하자. 반대로 해야지. 아니 이 뒤에가 아 근데 오늘 생일이다 사실. 오늘 생일이죠? 네, 생일이에요. 와, 이렇게 진짜 이렇게 딱 생일까지 겹쳐가지고. 오, 귀엽다. 아, 귀엽다. 이거 네 만나기로 오기 전에. 네. 3번 출구 바로 앞에서 다 있었어. 아, 사온 거다.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했거든. 저 좀 봐주세요. 네. 셀카가 아니고 거울 보지 말고. 구독자 1000명을 찍은 축하 자리 겸이거든. 네. 아까 제 생일이라고. 맞아. 생일 겸. 네. 겸사겸사. 오 깜짝이야.
야, 요런 거 좀 있어야지. 컷. 수현 씨. 감사합니다. 사장님 고생했어. 아 진짜 천명 진짜 축하드려요 진짜. 제가 다 기뻐요 진짜. 아 수현 씨 생일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수현 씨. 네? 너 보고만 있지 말고 좀. 내 주소. 약간 방관 좀 잘한다. 아직 어려서 지금 저걸 잘 모르는가. 근데 안 갔다 왔나? 축배를 듭시다. 수현 씨 생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수현 씨 내가 포도 하면 굴라이프. 아 포도 굴라이프. 그 빨리 하래. 창피하나? 아니야. 포도 굴라이프. 싸구려는 맛있네. 어 진짜 맛있어요. 제과점 가서 좀 비싼 거 샀다. 아 진짜? 진짜 맛있다. 아 나는 엄청 싼 건 줄 알았는데 그래. 다음은 선물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아 저 생일이라고. 약속 한 번. 감사합니다. 지금 열어봐야 되나요? 어, 뭔지 모를 끼야. 어쩌면 이제 안 된다. 아, 알 것 같다. 모를 걸? 우리 태국 때부터 봤다잖아. 양말. 메이커 친스도 봤다잖아 이거. 아 모르잖아. 파시는 거. 혹시 재고 남으신 거. 맞아. 그게 몇 년이야 이거 지금. 몇 켤레 남았는데? 어? 왜 많이 안 남았나? 야 끝 많이 남았다. 어 많이 이제. 아 근데 이거 진짜 그때 남은 그거예요? 진짜로? 진짜 그때 진짜로 동대문에서 아, 직접 진짜요? 떼서 우리가 아, 팔다가 남은 거. 아 그거예요? 어, 그래서 그거를 종류별로 하나씩 한두 개씩 다 챙겨왔어요. 아. 양말 이거 가서 미얀마 친구들 날아주고. 아니요 제가 다 가지고. 그게 뭐 오래되긴 했지만 진짜로 아니요 아마 괜찮았던 네, 양말은. 좋아요. 네. 와 그리고 그때 그 양말이라는 게 너무 이게 뭐 그 정도만 있는 게 아니고 아 더 장사가 장사가 워낙 안 되기 때문에 선물 돈 주고 사진 않았고 아니 괜찮다 강연 지금 이 자리가 어? 선물이에요 네 선물이기 때문에 그럼 계산은 수현 씨가 하는 걸로 아 뭐 그 그럼 그래도 한 번 그 네, 그래도 네. 이제 대신에 구독 버튼 하나 구독자 수 한 명 사라질 거예요. 그 얘기했거든요. 약간 제가 친구들한테 항상 이거 많이 막 얘기하고 다녔었는데 그때 딱 처음 알았을 때 와 이거 진짜 재밌다고 얘기하고 다닐 때 두 사람은 진짜 여행 천재인 것 같다고 약간 그런 말도 했었거든요. 애들. 여행 천재? 네 여행 천재인 것 같다고 뭐야? 어떻게 거기 진짜 타지에 가서 그렇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냥 뭔가 재밌는 상황이 계속 생기잖아요. 빌부터 먹고 웃긴 상황이 계속 생기니까 와 이것도 능력이다 이러면서 도중에 누가 더 재밌어요? 아 어려운데 어렵다고? 네네 맨날 카메라만 잡고 있는 나가 사람 좀 웃기긴 하겠습니까? 카메라 잡는 거 얼마나 힘들지? 느낌 뭔지 와 맞아요 그 인기투표 할 때도 사람들이 아 맞다 힘들어서 아 인기투표 실망했다. 왜 내가? 네, 저 피디님 뽑았어요. 아, 진짜 실망했다. 아, 왜? 왜? 뭘 왜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럼 뭐. 야, 굴라이프 나오신 분들 다 그냥 방송이랑 실제랑 성격 다 똑같아요. 그냥 파노님이나 약간 궁금했거든. 님들도 한잔 왔어? 뭐 다른 친구들이랑 있으면 뭐 조금은 뭐 다를 수도 있고 회사 생활할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눈치 보고 그냥 조용히 있는 스타일인데 저는 그분 캐릭터가 너무 웃겨가지고 우리만 만나면은 네네 우리만 만나면 막 아주 지랄 반응을 하니까 마차! 이따 마차! 어쩐지 내 보이가 팍! 대굴빵이 우리 찜한 사람이기라 이게 와이랍니까 와이랍니까 아 이래로 일부 모습이 시작이다 어서 쨔쨔쨔 싸게 하고 진짜 최근에 그 올리신 거 있잖아요. 세 명에서 노가리 까는 방송. 아, 그거 제가 다 스킵을 하나도 안 하고 1초도 스킵 안 하고 다 봤거든요. 댓글 달아놨더라. 네. 진짜 재밌다고. 아 맞다. 아니 선물이 끝이 그게 아니야. 잠깐만 아, 선물 아직 한
아직 한 몇 개가 있으니까. 그 혹시 다 이게 시리즈 다 봤으면 다 알만한 그런 선물들이. 그래서 오가야지.